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강동구 둔촌동입니다. 여기가 둔촌동. 새벽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잤거든요. 아, 이게 목이 칼칼하네. 날씨가 이게 어제는 많이 쌀쌀했는데 새벽쯤 되니까 좀 어제보다는 덜 쌀쌀하더라고요. 아침에 또 비도 좀 오고 바닥이 좀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슬비처럼 내렸었어요.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막 많이 춥고 그러진 않네. 아, 목이 좀 칼칼하다 이거. 600m 앞 서하남 IC 입구에서 서하남 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교차로거든요.
지금 마이크를 뺀 상태고요. 마이크를 다시 껴볼게요. 지금은 마이크를 뺀 상태고요. 지금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네요. 마이크를 한번 껴볼게요. 예,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꼈습니다.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. 마이크를 낀 상태 그리고 뺀 상태 어떤 소리로 들리는지 궁금해요. 오. 교차로에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5, 6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300m 앞 서안암 교차로에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5, 6 차로로 주행하세요. 서안암 IC 입구고요. 지금 마이크 낀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. 지금은 마이크를 낀 상태고요. 마이크를 지금 뺀 상태입니다. 지금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네요. 여기는 서안암 IC 입구입니다. 신호 받고 있어요. 다시 한번 마이크를 껴볼게요. 마이크를 끼고